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주택 구입 자금 중에 일부를 부모님에게 빌렸을 때 증여세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증여세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중에 일부를 부모님에게 빌리려고 합니다. 무이자나 저금리로 빌려도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 간에 특히나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준다? 이게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예, 보통은 그냥 주는 거니까. 그래서 증여로 추정해가지고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경우에도 돈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뭐 차용 증서라든지 이자 지급 사실 자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뭐 거래네요 계좌로 이런 것들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제 그때는 뭐 금전 소비 대차 계약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은 자 이런 걸로 인정돼 가지고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리고 돈을 갚았다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그땐 증여가 아니지만 이게 입증이 안 되면 이건 증여로 보는 거고 증여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만 추가적으로 또 내용이 있죠. 부모님에게 어쨌든 돈을 빌리고 나서 이자 지급한 건 인정하겠는데 보통 우리가 돈을 은행에서 빌리면 원금은 언제까지 갚고 그 갚을 때까지 이자는 어떻게 내겠습니다 라고 갚잖아요. 자 이렇게 부모님한테 빌릴 때도 이자는 잘 지급했는데 나중에 원금을 갚지 않으면 이건 증여를 봅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부모님한테 편하게 빌렸지만 은행에서 빌린 것과 똑같이 계획을 잡고 돈을 갚아라 라는 뜻입니다. 예. 이자를 어떻게 갚아갈 거고 원금은 언제까지 갚을 거고 이걸 계획을 짠 다음에 그대로 실행을 잘 했을 때 그때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원금은 그러면 뭐 5년 후 10년 후 갚겠다라고 계획을 짤 수 있는데 그 원금 상환할 때까지 이자 주는 거 자 여기에서 어쨌든 부모 자식 간이지만 정말 정확하게 돈을 주고받은 이런 거래 내역을 통해서 입증해가지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인정됐을 때 일정 금액의 원금까지는 무이자나 저금리로 빌려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더라. 그럼 그때 그 기준이 뭐냐? 자, 이거예요. 밑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돈을 무이자, 이자 없이 빌리는 거 또는 적정 이자율 우리가 이제 증여세에서는 현재는 연 4.6% 이제 이거를 가지고 증여로 볼 수 있는 건지 증여가 아닌 건지 이제 판단하는 기준 금리인데 자 이것보다 저금리를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돈을 빌렸는데 아예 이자 없이 빌리거나 아니면 적정 이자율보다 더 낮게 지금 현재 적정 이자율은 4.6%인데 이거보다 더 낮게 빌렸을 때 그때는 이제 계산해가지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증여고 아래면 증여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계산했을 때 증여재산 가액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로 보는 거고요. 증여로 보는 거니까 당연히 증여세가 나오겠죠. 그런데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가 아니니까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밑에 표가 다시 나와 있는데 증여재산 가액은 무이자로 빌린 경우에 원금의 4.6%를 곱한 금액 이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나오는 거고요.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만약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렸을 때, 자 이때는 빌린 원금의 4.6%를 곱한 금액, 여기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이걸 빼가지고 역시 이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나오고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 들어본다면, 자 아버지가 자녀한테 2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무이자로 이자 받지 않고 그냥 빌려준 거예요. 자 그럼 이때 그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해 보면 2억 곱하기 4.6% 그러면 920만 원입니다. 이건 1,000만 원 미만이죠. 그래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요. 만약 아버지가 자녀한테 3억을 빌려줬는데 역시 무이자로 빌려준 거예요. 이때도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해 보면 3억 곱하기 4.6% 그러면 1,380만 원이네요. 이건 1,000만 원 넘었죠. 1,000만 원 이상이니까 이건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증여로 보는 거니까. 자, 마지막, 만약 아버지가 5억을 빌려줬습니다. 자녀에게 5억 빌려줬는데 이때는 이자를 이제 썼어요. 약정했는데 그 이자가 현재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거죠. 연 2% 이자로. 자 그럼 이때 역시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해 보면 5억 곱하기 4.6%에서 실제 지급한 거 5억에 2% 이걸 뺐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이니까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증여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마 3%로 해도 아마 1,000만 원 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적정 이자율을 어쨌든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안 나오니까 이제 그 적정 값을 찾아야겠죠. 예. 뭐 3.몇%인지 4%인지 이렇게 찾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어쨌든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해 가지고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돈을 주고 받은 사실, 빌려주고 갚은 이걸 정말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그때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다만 이때에도 이자를 잘 주더라도 나중에 원금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겠죠. 이거 나중에 갚았는지 갚지 않았는지 이거 세무서가 지켜보나요? 네, 지켜봅니다. 물론 금액이 많을수록, 많은 돈을 빌릴수록 더 꼼꼼하게 보겠죠. 금액이 작을수록 예, 네, 그럴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거 안 걸리겠지? 아니요. 예, 네, 걸립니다. 그래서 이 증여세 관련은 반드시 세무사님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자를 주고 받을 때도 적정 이자율보다 조금 낮게 해서 어쨌든 뭐 증여세가 안 나오게 뭐 잡는 그 금액들 어떻게 잡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갚아갈 때 이 상환 계획, 그러니까 차용증 쓰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 차용증대로 자녀분들이 부모님한테 그 돈을 갚아가는 거,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고 이런 계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실행을 잘 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이자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줄 건지 뭐 3개월에 한 번씩 줄 건지 6개월마다 줄 건지 연별로 줄 건지 이런 것들도 계획을 세우시는 거고, 어떻게 이자를 잡고 이런 것들은 다 또 전문 세무사님과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서 사실은 이 무이자 있잖아요. 예. 전사 이자를 내지 않아도 어쨌든 계산상으로는 증여세가 안 나오지만 이렇게 전혀 이자를 주지 않으면 역시 세무서에 뭔가 빌미를 제공합니다. 어쨌든 계산하게 만드는 거니까. 사실은 무이자보다는 조금이라도 뭐 이자를 주는 게 좋다라고 이제 현업에 계시는 세무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리고 갚아가고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꼭 세무사님과 상담하셔가지고 적정한 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